안녕하십니까. 꼬꾸마 최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공을 가지고 개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건데요. 두 가지만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왼팔의 중요성과 그리고 공을 때릴 때 어디서 때려야 공을 잘 채는지,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던져야 공이 일자로 쭉 가고 손목을 잘 칠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왼팔인데요. 자,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,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. 붙이기만 해도 돼요.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.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.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. 자, 킥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.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왼팔이 빠져버리게 되면 공을 양 사이드로 보내게 돼서 계속 볼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막 헤드볼도 나오고. 이 왼팔의 중요성이 정말 커요, 헌투를 잡는 데에서는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는 공을 짓누르래요. 네. 얼마 전에 제 엘리트랑 이제 레슨을 하는데 여기 릴리스 포인트에서 못 때리는 거예요. 근데 야, 공을 좀 눌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끝나기 한 5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짓눌렀는데 자꾸 땅으로 꽂힌다. 이 친구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거예요. 저는 여기서 앞으로 뻗으면서 누르라고 했던 거고, 이 친구는 어떻게 눌렸냐면 이렇게 눌러 팍 짓눌러버리니까 땅으로 꽂힌 거고요. 제가 말한 짓누르는 거는 원하는 포인트에서 코킹이 드러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주면서, 뻗어줘야 손끝으로 때릴 수가 있게끔 만드는데 그냥 여기서 눌러버린 거예요. 항상 던질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. 저기다 보내면서 팔을 던지면서 손목을 손끝으로 눌러주는 거예요. 항상 연습하실 때 팔을 앞으로 던져주면서, 개언어 1탄에서 팔을 앞으로 크게, 크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뒤에서 힘 빼고 있다가 앞에서 빠르게. 이 연습을 한 이유가 공 가지고 던질 때 효과를 나타내라고 해서 제가 계속 그 연습을 시킨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또 커브에 대해서, 커브를 어떻게 던져야 그 낙차가 심한지, 그리고 타자가 섰을 때 어느 높이로 와야지 방망이가 안 나가고, 카운트 잡는 커브와 또 결정구 커브, 네,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